조은희 국회의원이 고독사 예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늘어나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회. 전문가들은 아동이 학대되는 1차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면서 많은 후속 문제를 낳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행복도가 떨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실제 피해 가족과 전문가, 입법기관이 만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주고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연세대 신의진 교수는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학대가 일어난 가정으로 아동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나 심리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국회는 후속 입법 조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복 지원을 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초동에 큰 불 끄기는 좋은데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저는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맞춤형 심리 및 교육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인프라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동 피해 아이들이 그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인생의 날개를 펼 수 있게 도와주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이 입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독사 예방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조은희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2호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C 뉴스 최민입니다.